하루 평균 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회. 담비뉴스 기획탐사팀은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 위험이 특별히 높은 지식재해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식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밀폐 공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을 때리는 물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비상구로 볕까지 환하게 들어오는 공간이지만 이곳도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입니다. 6m 높이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다시 6m 아래 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내의 모든 하수가 거치는 하수처리장의 관문입니다. 하수량이 많은 날이면 아래 하수가 이곳까지 차오릅니다. 하수 속에는 질식을 유발하는 유해가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하수에 섞여 들어온 이물질을 걸러내는 곳입니다. 바닥에 쌓인 질퍽한 이물질에선 유기물이 섞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어두컴컴한 공간 아래에선 6개의 설비가 하수 속에 모래와 뻘을 걸러냅니다. 설비에 문제라도 생기면 사람이 직접 밀폐된 아래 공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증거를 많이 보고 1년에 한 번씩 해요. 저는 이 수도 안 온다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저 아는 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침담을 가라앉으면 침담을 제거를 해요. 빛이 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에서만 질식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넓고 개방된 공간이라도 유해가스가 차거나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밀폐공간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을 보시죠. 하수 속에 이물질을 가라앉히는 침전지라는 이렇게 개방된 넓은 수조도 작업자를 질식시키는 밀폐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심 속 하수가 흐르는 관은 보이지 않는 땅 아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질식 위험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사망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단적으로. 일단 재해가 일어나면 죽는다. 뭐 절반은 죽더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사람 한 명이 서 있기도 비좁은 공간, 하수도 맨홀입니다. 발 밑 하수 속에 감춰진 가스 황화수소는 사람들이 질식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소가 없거나 부족한 환경에서 하수 속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합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인데 코를 찌르고 난 다음에는 이게 폐가 아프거든요. 그 기침 나올 정도가 되면 그 다른 냄새를 못 맡아요. 그냥 뭐 코하고 전부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죠. 전부 신경마비. 그러고 나서는 중추신경계 장애가 발생을 한다 안 했습니까? 그 뇌가 이제 스톱이 되면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냥 쓰러지는 걸로. 아무래도 뭐 질식이죠. 질식인데 그래서 항상 작업은 혼자 안 하고 3인 1조 뭐 이렇게 4인 1조 해가지고 항상 위에서 감시자가 있고요. 항상 배풍기로 환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게 되면 또 탈진도 되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숨쉬기도 나쁘고 하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작업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자주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다시 내려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질식재해. 현장의 작업자들은 모두 질식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강조합니다. 제가 볼 때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밀폐된 공간이나 그런 제 작업을 할 때에는 제 예방시설,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걸 충분히 활용을 하고 예측 가능한 거는 다 사전에 다 제거를 해서 사고를 방지하면 되는 건데 뭐 여기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해서 또 귀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작업 농도를 잰다던가 장비를 착용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이 작업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그냥 마음먹는 게 그런 게 제가 많이 발생했을 수 있는 요지가 되는 것 같아요.